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그 어디에도 없는 리뷰가 전무후무한 브랜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물론 마이크로 브랜드는 아니고요. 나름 48년 역사를 자랑하는 근데 48년이나 되었는데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뭐지? 여러분 카시오 A168WA 모델을 아시나요? 우리에게는 손석희 시계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모델입니다. 이분께서 요즘도 착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컨셉이신 건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암튼 이 A168의 최대 경쟁 모델 역시 같은 카시오 시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사실상 경쟁이 없고 카시오 전자시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런 아주 잘나가는 전자시계 슈퍼스타에 어떻게 한번 좀 비벼보겠다고 멀리 미국에서 홀로 외로운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올해로 48년 된 듣보잡 브랜드는 아니고요. 참고로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다섯 번째였던 시계 브랜드라고 하네요. 뭐 23년 전 기준이긴 한데 그 당시 더 앞서 있던 4개의 브랜드가 타이맥스, 카시오, 세이코, 게스? 근데 게스는 뭐냐?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80년대부터 쭉 뉴욕 양키스 공식 타임키퍼 스폰서였고요. 뭐 옛날 사진이긴 한데요. 뭐 요 안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요 시절에도 계속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그 자리 그대로 공식 타임키퍼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말고는 뭐 크게 딱히 뭐 유명한 것도 없더라고요. 예. 오늘은 간만에 올드스쿨 클래식한 버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도그워치가 가겠습니다. 국내 최초 오늘 리뷰는 아미트론입니다. 아미트론의 역사는 1956년 설립자 유진 글럭 씨가 만든 유진 글럭 코퍼레이션부터입니다. 당시는 아르민 코퍼레이션이라는 전자기기 회사의 자회사로 시작을 하여 시계를 좀 만들다가 이후 1970년대 아르민이라는 단어와 일렉트로닉스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지금의 아미트론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아미트론은 그 후 2000년대까지 뭐 미국의 다섯 번째 시계 브랜드가 된 것만큼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다양한 프로스포츠 팀을 후원하면서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네요.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뭔가 처음 본 시계인데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익숙한 디자인의 이 시계는 아미트론의 40/8474 일명 루빅이라는 모델입니다. 안타깝게도 처참한 인지도 덕분에 국내에는 정식 수입원이 없고요. 굳이 구입을 원하신다면 해외 직구 배송비 포함 대략 4만원대 초반에서 5만원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 매니아 수준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구입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시계도 있다 정보 공유 차원이니 오늘은 그냥 편하게 부담없이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케이스 크기는 34.5mm, 양옆으로 이 튀어나온 버튼들을 고려하면 한 36mm 정도 되는 체감이고요. 럭투럭은 38.5mm, 두께는 8.5mm로 아담하지만 은근히 야무진 모습입니다. 살짝 근육질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얼추 비슷한 외관에 비슷한 기능의 시계라면 솔직히 카시오 A168과 경쟁하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누가 아미트론을 사겠습니까? 인지도도 떨어지지 그리고 규모의 경제 때문에 수백 배 더 팔리는 카시오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시오와 루빅의 결정적 차이는 이 시계는 몽땅 쓰댕입니다. 예. 카시오 시계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저렴해 보이긴 해도 뭐 나름의 스테인리스 스틸 부스를 적용은 했지만 이 크롬 처리한 레진 케이스가 사실 솔직히 싸구려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미트론은 루빅은 원가 절감 없이 그냥 풀 스낸 케이스 동일한 소재의 브레이스를 적용해서 일체감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자 사실상 유일한 장점 예. 다이얼을 보면 나름의 차별을 두기 위해 다이얼 테두리에는 블루와 블랙 그리고 소소한 화이트 컬러의 레터링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LCD 화면에는 적당한 크기의 폰트로 시계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능적으로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이 녹색빛의 조명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게 밝기도 좀 약하고 한쪽에서만 비춰서 그런지
뭔가 그 어둠 속에서 시간을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뭐 뚜렷한 단점 같고요. 총평입니다. 미국의 정말 몇 안 되는 전자시계 브랜드 아미트론입니다. 카시오 저렴이 모델들과 좀 비교해서 아주 살짝 두께감이 좀 더 있고 살짝 뭔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아주 살짝 내구성이 좋아 보이는 브레이슬렛을 탑재하고 있고요. 허접한 조명이라는 치명적 단점과 이 카시오보다 뛰어날 게 전혀 없는 이 기능을 탑재하였음에도 이 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라는 이 엔트리급 계급에서는 정말이지 어마무시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변태적인 모델입니다. 우리 주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매우 유니크한 시계라는 이유로 카시오 모델의 거의 두 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보통의 전자시계 유저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굳이 저처럼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요건 몰랐지 하는 느낌으로 오늘 보여드렸으니 시간 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